이제 앞으로 이제 뭐 하지? 응. 통일되면 우리 멋있는 오픈카 타고선 평양 가야지. 머리가 흩날리면서 선글라스 딱 끼고. 잠깐만,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안부를 또 물어야 되잖아요. 통장에 돈은 잘 계시죠? 네, 네. 그렇죠. 잘 감수해야죠. 네. 그게 중요해요. 돈 잘 저기 모셔야 돼요, 진짜. 안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말로만 듣던 평양에서 살던 언니 한 명을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민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은정아, 오랜만이다. 그러게, 어머, 어떻게 평양을 진짜. 오, 대한민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언니? 내가 한 8년 됐지. 8년 됐어요? 2019년. 근데 이제 소개할 때 완전히 평양 말인데, 언니? 아닌데. 아니, 내가 한국말로 소개를 해본 적이 언제 있어? 어, 아, 진짜, 와. 시작부터 재밌다. 그러니까. 아니, 언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진짜 평양 사람이 제 옆에 오니까 이게 다르긴 다르네요. 그러니까 어떤 억양으로 말을 했는지 잘 나는 본인은 못 느끼더라고. 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 한국말 쓰는 줄 알았어. 마음만 한국말. 나 마음만 한국말이야. 그 평양에서 한국말 많이 들었다면서요? 그치. 어떻게 많이 들었어요? 뭐, 드라마, 뭐, 네. 노래 엄청 많이 들었지. 아, 드라마, 노래, 뭐, 진짜. 아, 하나도 안 들었다는 건 간첩이야. 대한민국에 이제 정착? 하면서 열심히 일했던 그 직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하는 게 어땠어요?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할 때 좀 저는 쉽게 봤어요. 왜냐면 중국에서 살아본 제가 경험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중국 별거 아니더라고요. 뭐 중국 뭐 북한이나 뭐 똑같더라고. 그래서 뭐 북한이나 뭐 별로 차이는 없다. 근데 뭐 조금 약간 이제 뭐 개방했을 뿐이지. 네, 중국이랑 북한이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탈북민 통틀어 이번밖에 없어요. 왜냐면 정말 저는 지금 어이가 없거든요. 그러세요? 이번은 지금 평양에서 살다 오셔가지고 평양 외의 지방은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아,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악플 다시면 안 돼요. 이게 지방과 평양의 차이거든요. 악플 삭제할 거예요. 네. 중국에서 제일 고생한 게 뭐야? 중국말 배우느라고 고생한 거밖에 없어. 그거 진짜 죽기 살기로 중국어를 배웠거든. 왜? 내가 중국어를 못하면은, 그럼 뭐 누가 뭐 이제 뭐가, 북한에서 왔다고, 예, 북송시키면 야단 났잖아. 일단은 여러분, 죽기 살기로 중국어를 배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하면 되니까 아무것도 아닐 거라 생각했을 것 같아. 그죠. 자, 그래서. 네. 뭐 한국도 별거 아니겠지. 왜냐면은 우리가 중국말을 하는 것처럼 힘들 거 아니잖아. 영어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우리나라 말 하고 중국보다 또 살기 쉽고. 난 떳떳해. 국적도 있어. 한국 대한민국 말 통해. 집에 문 열고 들어왔죠. 보통 다 그래. 와, 아니더라고요.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아, 이 시스템 자체가 중국하고 아예 달라. 그래서 제가 담당 형사님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어요? 아니, 민주 씨는 적응을 잘하는데 다른 탈북자들은 왜 이렇게 적응을 못해요? 이러는 거요. 아니, 이거 지금 저한테 말이라고요? 저도 탈북자예요. 그 말을 왜 저한테 해요? 그랬어. 그래서 제가 잘 적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참고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네. 형사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북한에서는 머릿속이 제로였어요. 아는 게 없었 거야. 아는 게 없었던 거야. 예, 야, 멋있다. 중국에 가서 제가 다섯을 알았어요. 왜? 조금 뭔가 있어. 그래서 다섯을 알았어. 제로였던 머리에. 근데 대한민국 오니까 100개를 알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지진나지. 그치? 머리가 그치? 그냥 와, 앞뒤 걸 피아노 치지. 뭐 이제 법 시스템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문화 시스템이라든가 아니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그런 쉬운 나라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법치를 전혀 경험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완전 시스템 되게 복잡한 거야. 뭐 핸드폰 누르다 뭐 컴퓨터 보다가 너무 짜증나가지고 막 핸드폰 까부시고 보고 그뭐 컴퓨터 막 까부시고 싶고 진짜 제일 어려운 게 있잖아요. 나 컴퓨터 하는 거더라. 난 이메일 컴퓨터, 보내는 것도 너무 어려워. 컴퓨터 국에 뭘 인증받아라, 뭘또 거기다 뭘 써라, 뭘 입력해라, 뭘 해라.
와 진짜 막 그 머리가 막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엄청 단순한 건데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죠. 갑자기 너무 많은 걸 알아야 되니까 정신적으로 처음에 엄청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 그렇지. 나는 여기 머리가 받아들일 지능이 한계가 있는데. 그치. 복잡해. 절차가 막 그 너무 어려웠던 거지. 이건 누구한테 물어볼 때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담당하는 형사님한테 물어보면은 개똥 같은 자존심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것 같아요. 무슨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제 식당 일 하다가 대한민국에 아는 지인분들 통해서 이제 그 제 골프장으로 가게 됐죠. 골프장으로요? 네, 골프장으로. 왜냐면 저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럼 골프 캐디를 하신 거잖아요. 네, 캐디를 했죠. 세상에. 어땠어요? 와, 그 캐디도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여기 정착하기가 힘든 만큼 그 캐디도 머리가 그 컴퓨터보다 더 좋아야 되더라고. 대한민국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네. 왜냐면 이런 여긴 직업도 엄청나게 그 전문직이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되는데 북한은 그냥 야 저거 해라 하면 이거 하고 야 저거 파워라는데 이게 다였으니까 이게 이 지능이 우리가 이게 지금 제로가 맞는 거예요. 나는 여기 한국에 온 게 뭐가 좋았냐? 아 우리말 쓰니까. 내 중국에서는 진짜 그 중국어 죽기 살기로 배우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아 여기 한국은 뭐 한국은 뭐 우리나라 민족이고 우리말 쓰는데 뭐가 힘들겠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오 골프장 가니까 한국어 하나도 안 쓰네. 못 써. 다 잉글리시. 영어. 와. My God. 그래서 진짜 와 OMG더라고 그래서. OMG 뭐요? Oh my God 줄인 거. 여러분 죄송해요. 오 이제 그 정도로 영어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요. 그래서 영어 잘 쓰지도 않는데 진짜 영어. 아, 영어가 웬 말이냐. 아, 진짜. 골프장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 그냥, 룰, 뭐. 진짜 뭐, 그. 다 영어야? 다 영어야? 골프공마다 다 영어로 써있어. 테일러메이드, 타이틀리스트, 뭐, 잭시오, 뭐 해가지고 다 영어야. 그거 내가 다 알아야 돼요. 진짜 그 외래어 때문에. 야, 이거 식당 가야 되겠다. 막 이럴 정도로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콕 달라고 하면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글라스를 달라 그러고 막 난 글라스를 유리로 배웠거든. 북한에 있을 때 유리 갖다가 뭐 하지? 사람은 왜 유리를 달라고 그래? 제털인가? 막 이럴 정도로 우리 북한에서 제털이가 유리였거든. 그래서 어떻게 이겨냈어요? 돈 때문에 이겨냈어요. 저기 돈이 주는 힘이었군요. 돈 많이 주니까. 돈. 맞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항상 그 북한 돈하고 제가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진짜 12,000원? 만 원. 한 달에 제가 뭐 과외 이제 강의를 하면은 한 달에 만 원 줬어요. 한 애당. 민주 언니가 클래식 기타 전공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타를 가르치고 개인 과외를 개인 과외를 하고 대한민국 돈으로 만 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 원이죠. 10달러 받았으니까. 10달러면 만 원. 한 사람당 10달러 받았으니까. 그것도 아무나 다 10달러 내는 게 아니라 잘 사는 집 자녀분들이 그렇게 10달러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3명에서 5명을 가르쳤거든요. 3만 원에서 5만 원이죠. 한국 돈으로. 한국 돈으로. 그렇게 보냈는데 골프장에 갔더니 하루에 30만 원. 그럼 300달러 거의 되잖아. 그래가지고 눈이 희둥그레지는 거지. 힘든 말 그냥 뒤로 가고 돈이 눈앞에 얼른 얼른 그래가지고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일했죠. 야 골프 캐디 몇 년 한 거예요? 대학 다니면서 8년. 8년을 캐디한 거예요? 그 정도 나도 힘들었거든요 적응할 때. 그래도 돈이 주는 기쁨이 최고더라고요. 진짜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에 딱 오면은 우리 육체가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이 정신적 긴장이 풀려가지고 나는 요 조그만 몸뚱아리가 세상에 그렇게 천군만군일 줄 몰랐어요. 그래도 그렇게 몸에 막 힘들게 막 일을 하고 이러다가 딱 알바비 맞으면 눈이 반짝반짝해져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음날 은행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몸이 아픈 줄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세상에 그 여러분 너무 죽기 살기로 일해가지고요. 허리 디스크 다 나갔대요. 막 딱 그 집에 딱 있으니까 몸이 여기저기 아픈 거야. 세상에. 막 난 내 몸이 왜 이렇게 아프지? 늙어서 그런가?
네, 그랬다니까요. 은행에 가 돈 맡길 때 기분이 어땠어요? 너무 좋죠. 야, 이제 앞으로 이제 뭐 하지? 야, 응. 통일되면 우리 멋있는 오픈카 타고선 평양 가야지. 머리가 흩날리면서 선글라스 딱 끼고 군사분계선 넘어서 개성 쪽으로 해서 평양으로 들어가야지. 그 생각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럴라고. 잠깐만요.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안부를 또 물어야 되잖아요. 통장에 돈은 잘 계시죠? 네. 네. 잘 감수해야죠. 네, 그게 중요해요. 돈 잘 저기 모셔야 돼요. 진짜. 안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우리가 사람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주는 힘과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천성적으로 부여받은 욕망과 그리고 또 그 성취감, 또 하나는 생계랑 직결돼 있기 때문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이 없으면 일단 가난이 죄라고 그러잖아. 그치. 옆에 사람한테 손 내밀어야 되고 힘들게 하고 우리 탈북민들은 가장 단순한 것도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영어 어려운 거 다 이겨내가지고 지금 뭐 돈도 통장에 잘 있을 정도로 벌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돈 많이 벌어서 더 잘 살기를 언니 바랄게요. 네, 돈 많이 벌면 좀 베풀면서 살려고요. 그래요. 뭐 여러 이제 사회봉사 단체들에 참가해가지고 회원비 내면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어요. 멋있다. 세상에. 더식자들 더시락 나눔 사업도 하고. 어머야. 우리가 잘 살아서 세금도 많이 내고 이제처럼 남을 도와주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사는 게 저는 정말 성공했다고 보기보다는 최고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는 이기적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매우 이기적이고 사람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구별된 건 없다. 환경에 따라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어머니가 딱 맞는 말씀하시네. 그래서 제가 지금 느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고아로 이제 혼자 이제 동생들 부양하면서 제가 그 모든 그 어떤 고난을 겪으면서 제가 성장하면서 이제 철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이 세상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기적인 사람, 뭐 이렇게 배려하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지는 건 없어요.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이 얘기잖아요. 한국에 와보니까 아니에요. 한국에 와서 제가 지금 베풀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 베풀고 나니까 집에 가니까 발걸음이 가벼워. 신나? 너무 좋다. 너무 뿌듯한 거야. 내가 내가 오늘 좋은 일 했어. 너 진짜 민주야, 너 진짜 기특하다. 막 이러면서 집에 가는 거야 내가. 신나서 아픈 것도 싹 잊어버려. 전 너무 중요한 얘기. 좋은 일을 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 따라서 내가 그 좋은 호르몬이 나올 수 있고 어떨 때 나쁜 호르몬이 나올 수 있고 어떨 때 이기적인 호르몬이 나올 수 있고 어떨 때 이거를 제 몸을 통해서 제가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저는 우리 민주 언니 얘기에 100번, 1000번 공감을 하는 게요. 진짜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어쩔 수 없이 북한에서는 그 제로인 상태에서 정말 악조건에서 때로는 부정적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대한민국에 오면은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 예. 정말 100마디 말보다 지금 우리 언니에게서 직접 들어보니까 저도 늘 하는 말이고 저도 변했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 스스로 보기에도 은정아 너 참 많이 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민주 언니도 역시 같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탈북민들도 이제 여기 와서 처음에는 그 시행착오가 다 있겠지만은 적응하다 보면은 언젠간 변화되고 더 열심히 멋있게 이렇게 나눔을 통한 삶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나와줘서 너무 감사해요. 네, 제가 다 고맙죠. 네네. 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영상으로 또 만나요. 그래, 은정아. 다음에 또 맞아. 네, 지금까지 평양에선 우리 민주 언니와 함께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들어가세요.